네, 정시 집중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그 전에 상담 받으시는 분들이 고려해야 될점 있죠? 예, 오늘 이제 저희하고 상담을 받게 되면 어떤 대학도 정해보고 하실 텐데요.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저희가 뭐 산타였으면 좋겠지만, 예, 네. 저희는 그냥 해드리는 사람일 뿐입니다. 따라서 그렇게는 못하고요. 여러분들 그 변수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꼭 알아두시고 지원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상담자와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저희가 사전 접수를 받았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 입시 전문가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지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단히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저는 자연계에서 인문계로 전과를 해서 이번에 수능을 치른 졸업생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졸업생이라서 더 신중한 전략이 필요할 텐데요. 우리 학생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저는 한의대를 꼭 가고 싶은데요. 한의대요? 네네. 그래서 근데 한의대에 가기에는 조금 부족한 성적이 나와서 한의대를 두곳 정도 쓰고 한 곳에 안정적인 학과를 쓰려고 생각을 해서 네네. 그것에 대해서 조언을 얻고자 신청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최준규 선생님께서 해주실 텐데요. 선생님, 먼저 우리 학생의 성적부터 알아볼까요? 네, 성적 화면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내신 성적입니다. 졸업생이기 때문에 1학년서부터 3학년까지 성적인데요. 국어 2.17, 수학 3.78, 영어 2.33, 사회 3.43, 그래서 평균 2.93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능 점수가 되겠지요. 국어 B입니다. 100분위 89%의 2등급, 수학의 98의 1등급, 영어 96의 1등급, 윤리와 사상 92의 2등급, 사회문화 95의 1등급, 그리고 이제 한문 1을 봤는데요. 90의 2등급입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요. 조금 이제 재밌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한문 1이 이제 100분위가 90%인데 표준 점수는 66%입니다. 그래서 윤리와 사상보다도 더 점수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등급 평균은 1.4가 되겠습니다. 정시 희망대학입니다. 가군의 동신대 한의예과, 나군의 원광대 한의예과, 인문계 학생들이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다군의 제주대 초등교육과입니다. 예, 우리 학생의 이제 수능 점수를 살펴봤는데요. 우리 학생은 지금 대학보다는 지금 학과에 대한 지금 비중을 좀 높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처럼 이렇게 학과에 비중을 둔 학생들을 위해서 정시 포인트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학생한테 잠깐만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거 꼭 물어보고 싶었던 부분인데, 학생 이제 학교 다니면서 자연계 공부를 했는데 수능은 인문계를 치렀어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제가 고3 때가 고3까지 이과를 했었는데요. 그게 한의대를 가려고 생각을 해서 이과를 했는데 수학이랑 탐구가 너무 안 나와서 그 다음에 이제 재수할 때부터 문과로 바꿔서 이제 좀 이렇게 몇 차례 또 수능을 치렀거든요. 치를 때마다 성적이 올라서 아직 계속 되겠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했는데 그 성적이 조금 그렇게 나네요. 네, 그랬군요. 예. 아무래도 역시 이제 수학에 대한 어떤 그 어려움,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수학 성적은, 1등급이고 98%니까 잘 나온 거네요. 자, 그럼 우리 학생의 그 정시 지원 포인트를 먼저 이제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국수영탐 중에서요, 그래도 이제 가장 성적이 낮은 부분이 이제 국어기 때문에 국어 반영 비율이 낮은 대학을 지원하는 것이 이제 현명한 판단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문 1회에 응시를 했는데요. 역시 이제 인문계 학생들은 이렇게 제2외 국어 한문 1은 성적이 높든 낮든 이렇게 응시를 해놓으면 다양하게 이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우리 학생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100분위는 낮긴 하지만은 표준 점수는 탐구 두 과목보다도 이제 점수가 높기 때문에 이런 경우 탐구를 대체할 수 있는 대학의 경우에는 표준 점수가 윤리와 사상 대신에 대체할 경우는 3점이 높아지는 그런 경우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우리 학생이 한의사를 희망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것은 이 한의사 같은 경우는 현재는 지금 직업적으로는 포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미래의 어떤 직업 전망이라는 부분을 생각하면서 조금 더 전문적인 부분을 달리 이제 고려해 보는 것도 하나의 어떤 대안이 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지금 한문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제 예비 수험생들은 이 점에 조금 주목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인문계 학생들은 일단 한문을 봐두면 여러모로 이제 활용도가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선생님, 계속해서 우리 학생의 유리한 영역별 조합도 안내해 주실까요? 네, 그 수능 점수를 바탕으로 동점자 대비 영역별 유불리부터 이제 우리 학생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화면을 보시면요. 표준 점수 같은 경우는 역시 이제 수학이 이제 2점 정도 동점자 비해서 이제 높게 나왔고요. 대신 이제 국어는 3점 정도 낮게 나왔습니다. 100분위로 따져봤을 때도 수학은 3점 정도 높게 나왔는데 국어는 5점이나 낮게 나오고요. 탐구도 2점 정도 높게 나왔죠. 표준 점수 100분위를 같이 계산했을 경우에는 이제 수학은 1점, 탐구 1점, 국어가 3점. 자, 이렇게 이제 정리해 본다면요. 역시 이제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수학의 어떤 그 비중 이런 것들이 이제 높게 놓고서 지원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국수영사 이제 탐구 두 과목이죠. 그 조합 비율을 분석을 해봤는데요. 화면을 통해서 이제 보시는 것과 같이 표준 점수나 100분위나 역시 이제 수학이 35% 반영했을 때의 어떤 점수가 가장 높게 나와 있죠. 흔히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반영하는 대학들이 국수영사를 이제 25니까 이제 1대1대1대1이죠. 이렇게 반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표준 점수 같은 경우는 이 수학이 35% 반영하고 국어가 15% 반영했을 때 이제 점수가 한 4점 정도 이렇게 높게 나오는 거고요. 100분위 같은 경우는 3.5점 정도 이렇게 이제 높게 나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이제 1대1대1로 반영했을 때의 경우를 보면은 표준 점수는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상위 누적 한 2.7% 정도 이렇게 본다면요. 100분위는 상위 누적 2.2% 정도 이렇게 나왔다. 상당히 이제 높은 성적이긴 한데 한의대에 지원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그런 경쟁력 있는 점수는 약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이 좀 아쉽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역시 우리 학생의 경우에는 이제 국어를 낮게 반영하고 수학을 높게 반영했을 때 가장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데요. 예. 이제 저희가 계속해서 우리 학생의 희망 대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텐데 합격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뭐 상향, 소신, 적정, 안정이라는 단어들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예, 화면을 통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상향은요 이렇게 나왔는데 가능성이 높지 않다, 그러니까 어렵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고요. 소신은 어렵지만 희망은 있다. 네. 예, 그 다음에 적정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안정은 좀 많이 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웬만하면 이제 적정 안정이 가장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아,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우리 학생의 이제 희망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신대, 원광대, 한의예과 등이 있는데요. 선생님, 이 학교들의 특징과 합격 가능성 살펴주실까요? 네, 우리 학생이 한의예과를 이제 간절하게 염원하고 있는데 희망적인 말씀을 좀 드렸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시희망 가군입니다. 동신대학교 한의예과인데요. 전년도 모집 인원이 22명인데 올해는 2명이 줄어서 20명이고요. 전형 요소는 이제 수능 100을 활용하고 100분입니다. 반영 영역은요, 1대1대1대1로 이렇게 이제 반영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3년간 경쟁률은 약간 이제 전년도에 높아져서 10.7대1이 되고요. 지원 가능 성적은 1000점 만점으로 봤을 때 970점 정도로 보고 있는데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953점, 그러니까 한 17점 정도 이렇게 이제 부족한 걸로 나왔는데요. 그럼 이제 더 정확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전년도 합격자를 보면요. 100분위의 평균이 392.4인데 합격자 중에서 80%에 해당하는 학생의 100분위는 391.2% 나왔다. 그러면 이제 우리 학생의 100분위를 보면은 380.95가 되고요. 여기서 이제 국어 B의 5% 가산점 포함한 점수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미치지 못한다는 건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합격자 환산 평균을 보더라도요, 981.2니까요, 우리 학생의 환산점은 953점이니까 좀 미치지 못한다. 여기는 이제 인문하고 자연으로 이렇게 통합해서 선발하는데요, 국어 B의 5%, 수학 B의 15%, 과탐의 5% 이렇게 가산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인문계로 시험 본 학생들은 불리할 수밖에는 없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고요. 올해 수시에서 이제 넘어온 학생이 없습니다. 2월 인원이었고요. 전년도보다 2명 줄어들었다고 얘기했죠. 이 부분도 상당히 좀 이렇게 고려를 해야 될 그런 부분으로 보아서 전체적으로 상향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정시희망 나군이죠. 원광대 한의예과 인문계에 이제 학생들이 지원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모집 인원은 전년도에 16명, 올해도 이제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요. 수능 100을 활용하고 표준 점수입니다. 반영 영역도 역시 이제 1대1대1대1로 반영하고요. 경쟁률은 상당히 높았었는데 최근 들어서 전년도에 6대1로 좀 낮아졌어요. 지원 가능 성적은 800점 만점 중에 522점으로 보는데요. 우리 학생의 성적을 계산하면 517점, 5점 정도가 이제 부족하지요. 이 합격자의 표준 점수 평균을 보면요. 522.9점인데 합격자 중에 하위 30%, 이건 무슨 얘기냐면 10명 중에 7등을 하는 학생의 표준 점수란 얘기죠. 519.8점이었는데 학생의 표준 점수는 517점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학생의 표준 점수 중에서 이 한문 1을 대체했으면 이 3점이 보정이 될 것 같은데 이 원광대는 이렇게 대체하는 그런 대학이 또 아니라서 좀 안타깝고요. 전년도에는 예비 8번까지 이렇게 합격했고 올해도 수시 2월 인원이 또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커트라인은 아마도 이 대학 측에 제가 문의해 본 것과 전년도보다는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상향으로 또 여기에 이제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문이과 교차가 가능한 학과는 비형의 수학 비형에 대한 가산점이 문제고 그다음에 인문계 모집 단위로 뽑는 학과는 모집 정원이 적다는 점이 문제네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우리 학생을 위해서 다른 방향의 어떤 추천 전형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추천 대학을 말씀드릴 건데요. 역시 이제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군에는 동국대 경찰행정학과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는 31명 모집하고요. 수능 100의 표준 점수입니다. 국어 30, 수학 20, 영어 30, 탐구 20이거든요. 3년간 경쟁률은 크게 높지는 않습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는 3.7대1이었고요. 합격자 100분의 평균을 봐야 될 텐데요. 94.11이 나왔거든요. 평균이요. 표준 편차는 1.03이니까요. 표준 편차를 감안하더라도 우리 학생의 성적은 계산해보면 94.125가 나오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여기에는 이제 우리 학생이 어느 정도 이렇게 소신 있게 지원해 볼 수 있는 그런 그 선에는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학생이 이제 경찰 공무원 쪽에 이제 여기도 이제 역시 전문직이니까 관심이 있다면 도전해 볼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를 우리 학생이 또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 여기도 이제 제가 한번 판단을 해봤는데요. 역시 이제 1단계 수능에 2단계는 이제 수능에 면접 5%가 들어가는데요. 수학 B에 10% 가산점이 있다는 게 또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전년도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요. 합격자의 평균이 95.95%. 고요. 또 이제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94.12니까요. 전년도 합격자 평균에는 좀 미치지 못하는 그런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군의 동의대 한의예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8명을 모집하고요. 수시에서 넘어온 인원이 없고요. 학생부 15에 수능 85입니다. 3년간 경쟁률인데요. 좀 낮아지는 경쟁 형태인데요. 6.6대1이었고요. 전년도가 지원 가능 성적은 표준 점수 523점으로 보고 있거든요. 내신은 147점 정도로 보는데요. 학생 성적은 표준 점수가 517점이니까 6점 정도 부족하고 내신은 148.8이거든요. 우리 학생은 이제 비교 내신 대상자거든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한 1.8점 정도 이렇게 여유가 있거든요. 그 두 가지를 다 합하더라도 4점 정도가 부족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년도 합격자의 평균이 523.25점이니까요. 표준 편차를 1.3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가장 낮은 부분이 이제 521.95인데 그 밑에 이제 15% 정도의 학생들이 분포한다라는 얘기거든요. 우리 학생의 표준 점수 517점이고요. 점수 차이는 얼마 안 되는 것 같아도 0점 몇 점 차로 이렇게 대부분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쉽지 않은 도전이겠지만 그러나 우리 학생이 한의대를 원하기 때문에 이 대학 같은 경우는 비교 내신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신 있게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보고요. 한국의대 EICC 학과 같은 경우는요. 여기는 뭐 900점 만점에 6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대학이기도 합니다.
다군은 제주대 초등교육과를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89명 모집이고요. 다군이니까 당연히 이제 경쟁률은 상당히 높겠죠. 그래서 전년도 경쟁률은 21.5:1이었고요. 지원 가능 성적은 1000점 만점에 935점으로 보는데 우리 학생은 960점이니까요. 30점 정도, 25점 정도 여유가 있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추가로 추천해드린 대학은 인천대 동북아 국제통상학과인데 이건 뭐 인천대학의 특성화학과입니다. 그래서 점수를 계산해보면은 1000점 만점에 920점 정도로 보여지는데 우리 학생 점수는 947점이니까 27점 정도 여유가 있다. 그래서 이제 다군 같은 경우에는 두 개 다 이제 적정으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으니까 가 나군에서는 우리 학생이 본인의 어떤 뜻대로 이제 소신껏 이렇게 지원해 볼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대학까지 살펴봤습니다. 우리 학생 상담 받아보니까 어떻게 정시 전략이 좀 그려지시나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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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지원하시기 전에 변수들 꼭 직접 확인해 주시고요. 저희가 오늘 상담한 내용은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상담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